그게 너무 좀 시간이 지나서 저도 뭐 이것저것 눌러보긴 했는데 예, 순위를 좀 뽑으라니까 좀 예. 저도 어떻게 만들었는지만 봤지 신경을 안 써서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이종훈 기자입니다. 2000년 오마이뉴스 창간 때부터 계속 기자로 일하고 있고요. 네, 23년 차가 넘었네요. 네, 안녕하세요. 그 뉴스타파 데이터팀에서 일하고 있는 최윤원입니다. 저는 2005년도부터 KBS에서 일하기 시작했고요. 지금 뉴스타파 초기 멤버로서 계속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향신문 데이터저널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경상이라고 합니다. 2008년에 입사를 해서 횟수를 따지면 15년쯤 된 것 같고요. 현재는 데이터 저널리즘 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회의원 정치자금 지출력 취재는 오마이뉴스 이종호 선배께서 한 10년 넘게 해오신 작업이고요. 그리고 오마이뉴스에서 하나의 브랜드처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열심히 해오신 작업인데 그 작업을 이제 아무래도 혼자 하시는 것보다 여러 회사에서 같이 하면 좋겠다고 이종호 선배께 제안을 하셨고 저희는 이제 데이터 저널리즘 이런 쪽으로 한 지가 좀 얼마 안 돼서 또 많은 배움과 뭐 이런 기회가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됐고요. 그냥 우연히 회사에서 해보고 싶은 거 하라고 그래서 하게 됐고요. 기자로 일을 하면서 점점 사람들의 말을 듣고 기사를 쓰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거를 말이 아니라 다른 걸로 팩트를 찾고 증명할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하다 보니까 데이터에 관심이 생겨서 데이터 기자로 하게 됐고요. 지금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데이터 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 뉴스타파 처음 생길 때부터 뭐 데이터 관련 작업을 계속 해왔었고 그때는 데이터 팀이란 건 없었는데 13년도에 한국 탐사 저널리즘 센터라는 걸 설립하고 그때부터는 저희가 데이터 팀이란 걸 만들었고 거기 일원으로서 계속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이름은 데이터 개발팀으로 바뀌었는데 데이터로 취재하는 게 요즘 되게 핫하잖아요. 기자들이 앞으로는 사람 말에 의지하지 않고 뭔가 팩트체크가 됐든 데이터 확인이 됐든 그런 게 훨씬 더 좀 기자로서 방향이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지금도 그냥 계속 저는 뭐 원래는 취재 기자로 입사를 했고 계속 이제 기사 쓰는 일만 하다가 중간에 이제 인터랙티브 뉴스 개발에 이런 데 좀 관심을 갖게 돼가지고 쪽 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터랙티브 뉴스나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 저널리즘과 관계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조금씩 확장을 한 경우고요. 제가 뭐 데이터 전문으로 한다고 하기에는 좀 부끄러운 점이 많고 기술 쪽을 조금 접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해보려고 하는 그런 팀입니다. 네. 국회의원 전원이 국회의원 정치자금이라는 것을 모금 받아서 사용하고 해마다 그걸 선관위에 신고하게 되는데요. 그게 자동으로 공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민이나 언론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되고요. 또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2주에서 한 달 정도를 기다렸다가 파일을 받게 되는데 그게 데이터 형태가 아니라 그냥 이미지 파일 PDF를 받게 돼요. 총액은 나오지만 어디에 썼는지 검색도 안 되고 깨도 안 되는 그런 형태의 파일을 받게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는 검증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2016년부터 해마다 그것을 정보공개 청구에서 받고 데이터를 만들어서 보도도 하고 공개하는 일을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1년에 회원들이 쓰는 돈이 한 PDF 파일 페이지 수로는 한 2만 페이지 정도 지출 건수는 한 10만 건 이상이 되다 보니까 정제하는 데만도 데이터로 만드는 데까지만 한 3개월 이상이 걸리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안타깝게 보고 있던 뉴스타파 쪽에서 같이 해보자 라고 제안해 주셨고 경향신문도 흔쾌히 동참해 주셔가지고 올해는 이제 3사가 공동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한 해 국회의원들이 사용한 그 정치 자금을 다음 해 3월에 선관위에서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월쯤에 이제 오마이뉴스 이종호 선배께 제가 연락을 드렸고 그 이후에 경향신문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3사가 같이 진행하게 됐고요. 그래서 3월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3월 말에 자료를 확보한 이후에 5월까지 PDF 파일을 엑셀 파일로 변환하는 작업을 거쳤고요. 그리고 6월 중순부터 첫 보도를 시작해서 개별적인 보도는 그 이후에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6년부터 해마다 보도를 하다 보니까 데이터 정보공개 청구나 데이터를 만드는 일은 제가 하고
아이템 선정과 취재는 국회팀에서 현재는 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입력 대행 서비스를 경향신문에서 신청해 주시면서 그 데이터 공유하고 만드는 일만 제가 하고 취재는 저희는 국회팀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와 뭐 변지민 기자가 취재를 같이 해서 기사를 썼고요. 그리고 데이터 확인은 100명씩 나눠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뉴스타파 보기로 했다 자료를 같이 4명이 팩트체크 그래서 아이템을 찾았고 그리고 국회 취재를 많이 했었던 박중석 기자가 데스킹을 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저희는 4명인데 2명은 이제 취재 기자 출신 저 포함해서 데이터 분석하고 인터랙티브 뉴스 개발하는 기자가 2명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역할에 따라서 취재 기자들은 뭐 어떤 거 쓸 건지 포인트를 찾고 이제 자료를 보고 그리고 나머지 두 친구는 뭐 데이터를 정리하고 인터랙티브 뉴스 개발하고 이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숫자 같은 게 조금씩 자꾸 틀리더라고요. 기재를 해놓은 것들이 똑같은 항목도 이렇게 다르게 표시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의원에 대한 후원금이라고 적어놓은 사람도 있고 그냥 후원금이라고 적어놓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 다르니까 이렇게 소팅을 해서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뉴스타파 광고하고 저희가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다르다 이래서 또 맞춰보기도 하고 뉴스타파가 대체로 다 맞았긴 하지만 저희도 이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맞춰보다 보니까 나중에 고치는 일이 많아가지고 아, 이 숫자를 계산하고 합산하는 일이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숫자 틀린 부분이라든지 우리 이렇게 취재됐는데 그쪽에서 어떻게 확인됐냐 뭐 이런 부분을 이제 같이 조율하는 게 어려움이라면 어려움이었는데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는 서로 크로스 체크가 된다는 굉장히 장점이고 좋은 점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었지만 오히려 도움이 되는 점이 훨씬 더 많았다. 3사 같이 협업하는 게 사실 저는 3사가 같이 하면서 제일 좀 난항을 겪게 될까 고민했던 거는 3사가 다 취재하는 그런 스타일이라든지 보도를 할 때 어떤 아이템을 선정할 것인가 그게 굉장히 다를 것이다. 경향신문은 이런 걸 보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아,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의견이 갈릴 수도 있고 자료를 서로 따로 봤으니까 서로 발굴하는 그 아이템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까지 같이 공유하면서 보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저는 나름 고민을 했는데 저의 고민은 사실 기후에 불과했다. 뭘 보도할 건지도 상세하게 같이 얘기하면서 3사의 특색에 맞게 각자 선택해서 굉장히 잘 조율이 됐던 것 같아요. 여러 회사가 공동 취재하고 보도하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언론의 풍토가 출입처 중심이고 속보 중심이다 보니까 장기간의 기획 취재를 진행하려면 기자들의 의지도 있어야 되고 회사에서도 그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어떤 아이템을 놓고 누가 먼저 보도했느냐는 사실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기자들만 신경 쓰는 문제이지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이제 거기에 너무 매몰되어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권력 감시라든가 언론 본연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회사들이 조금씩 나눠서 더 많은 보도, 더 좋은 보도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같이 하는 것이 장점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데이터 아카이브나 이런 것들은 오마이뉴스나 뉴스타파에서도 이제 다 잘 돼 있고 편리하게 다 검색할 수 있게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외에 이제 저희가 다르게 어떻게 만들어 볼까 이제 고민하고 있었는데 저희 방법론에도 뭐 다 소개는 해놨지만 이제 뉴욕타임스 구조를 조금 사용을 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학 순위를 매기는 그런 사이트였어요. 대학별로 뭐 장학금을 얼마나 지급하는지 1인당 지출액이 얼마인지 졸업생들의 사회 진출 어떤지 이런 것을 지표로 해가지고 퍼센트를 높이면 그런 대학 순위로 이렇게 정렬해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었거든요. 마침 비슷하더라고요. 구조가 이제 국회의원들도 지출 이제 부문이 있고 액수가 있고 그거를 퍼센트로 다 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본인이 만약에 이제 어떤 국회의원 정책 개발에 가장 돈을 많이 써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퍼센트를 올리면 그 국회의원이 이제 정렬할 수 있게 이렇게 한번 사이트를 꾸며보자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이게 1년치만 넣다 보니까 약간 원하는 대로 정리 좀 잘 안 되는 그런 게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더 양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또 오마이뉴스 한 10년치 다 쌓아놓으셨기 때문에 그걸 한번 총선 앞두고 다 집어넣어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써주시면 저희가 감사하죠. 쓰도록 권장을 하고 계세요. 거기 실제로 보면 타사들이 그 인용해서 보도한 것도 다 소개가 돼 있고
얼마든지 가서 보고 얘기되는 게 있으면 마음껏 쓰시라고 하거든요. 처음부터 그 사이트를 봤을 때 되게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무래도 데이터 가지고 있으면 아 이게 회사 건데 뭐 이거 공개선 되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마이뉴스에서 그런 것들 다 해왔고 물론 뉴스타파도 선도적으로 그런 거 다 해오신 분들이라 그런 것들이 되게 인상 깊었고 아무래도 이런 게 흔한 경우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같이 해야 되냐 이런 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다 하고 나니까 잘했다는 그런 반응들이 뭐 대단하세요. 아까 선배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회사랑 같이 하는 경우가 흔한 일이 아니니까 그런 것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고 뭐 결과도 이제 또 나쁘지 않게 나와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뉴스타파에서는 다른 곳과 협업하는 것을 굉장히 권장하는 분위기예요. 근데 협업을 하려면 협업을 받을 만한 이제 제안이 돼야지 같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오마이뉴스가 그간 계속 해왔었던 보도였고 굉장히 중요한 이 데이터고 보도가 굉장히 필요하긴 하지만 오마이뉴스가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뉴스타파에 가서 이제 이번에 우리가 할게요 이런 게 안 되는 거였죠. 오마이뉴스가 해오던 거를 우리도 같이 하고 영향신문도 같이 하면서 이게 그간 오마이뉴스가 중점적으로 해오던 것을 3사가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분위기가 그래서 이번 대기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의 수익 지출 내역도 그 시기가 그렇게 늦지 않게 적절하게 보도할 수 있어서 내부에서도 굉장히 좀 잘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원래 데이터를 다 공개하기 때문에 협업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장점이 많은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3사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는 분위기였는데 취재하는 기자들은 좀 부담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제 뭘 쓰든 우리만 데이터를 갖고 쓰는 거니까 이제 비교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 같이 데이터를 갖고 경쟁하는 관계가 아닐지라도 독자들이 이제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좀 심적 부담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새로운 얘기거나 그런 건 아니고 오마이뉴스에서 이미 많이 해오셨던 작업이라 특종이라 아주 신선하달까 이런 거라기보다 아무래도 다른 회사 같이 공동 작업한 그런 점들을 조금 높이 사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조금 더 이런 저런 점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각각 더 모아서 내년에는 조금 더 잘하면 좋지 않을까 상을 받은 계기로 그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자상이라는 게 기자가 보도를 한 거에 대한 의미 다른 기사들하고는 뭔가 좀 더 뛰어난 점이 있어 라고 인정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3사가 같이 했다는 것도 잘한 일이다 라고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10년간 넘게 해오던 보도지만 이번에 아이템을 찾아낸 것도 기감이 됐다 라고 그것도 인정해 주는 거니까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고요. 그리고 그냥 이제 뉴스 소비라는 게 하루 지나면 다 없어지는 요즘 시대인데 기자상을 타고 한 번 더 알려지면 그게 후배 기자들이나 그 이후에 유사한 보도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레퍼런스가 될 수 있거든요. 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자상을 탄다는 게 기자들한테는 엄청나게 기분 좋고 뿌듯한 일이어서 저희도 굉장히 기분 좋았었습니다. 언제나 상을 받는 일은 즐거운 일인데 단지 보도를 잘했다뿐만 아니라 그 자사 이기주의 이런 걸 넘어서 여러 회사가 좋은 보도를 하기 위해서 힘을 합쳤다 이런 점까지 알아주셔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당연히 특별히 변동이 없는 한 계속 할 생각입니다. 재단에서 지원해 주시면 네. 할 수 있습니다. 지원이 없으면 어렵고요. 지원해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회사들이라. 잘했다고 뭐 잘하라고 하긴 하지만 이제 뭐 물적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또 총선이 있으니까 데이터가 3월 좀 나오니까 총선에 뭐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인터랙티브 사이트 같은 데다가 또 넣어서 물론 모든 인물을 커버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들 또 출마를 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분들의 기존에 쌓여있던 것들을 거기다 조금 더 넣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순위 같은 것도 해보고 조금 사이트 같은 건 보완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 이렇게 국회의원 출신 정치인이 뭔가 큰 선거에 나갈 때면 그 국회의원이 정치 자금 어디에 썼는지 밥은 얼마나 먹었는지 뭐 기름은 얼마나 넣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비교해보고 공유해 주시는 분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의 정치 자금 사용도 그 정치인의 자질을 검증하는 데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사 하나하나의 반응은 굉장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정치 자금이라는 게 예전부터 이게 되게 예민한 자료고 귀한테 신경을 많이 쓴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저희가 뭐 기사를 쓴다고 일단 하신 분들 다 반응 일일이 오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숫자 같은 게 조금 잘못됐다면 아침부터 막 즉각 반응이 오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저도 이번에 하면서 다 국회의원들께 이렇게 후원하는 게 이렇게 많구나라는 걸 이제 새삼 보게 됐는데 뭐 누가 얼마 후원했다 이런 것들이 액수가 조금만 틀려도 전화해서 바로 고쳐달라라고 하시는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생각보다 굉장히 또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이제 마지막에 취재하면서 이제 이게 모범이라고 불리는 최이배 의원 인터뷰나 이런 걸 보게 됐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후원금이지만 세금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세금이냐니까 이게 다 연말 세액공제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세금이나 다름없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열심히 감시하고 어떤 데 쓰는지 잘 봐야 된다라고 하시는 게 되게 인상 깊었는데 또 그만큼 국회의원분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다라는 걸 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반응은 조회수 뭐 적지 않았었던 것 같고 3사가 같이 하니까 이슈가 더 좀 됐었던 것 같고 그 의원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재를 들어가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명하려는 예,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의원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좋은 기사는 그 독자들의 생각의 지평을 넓혀주는 기사가 좀 좋은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짧으신 거예요. 설명 좀 더 좋은 기사를 써본 적이 없어서 그 어떤 기사들은 오히려 독자들의 편견을 더 강화하고 더 굳혀주는 데 역할만 하는 기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대화를 하면 그 사람과 생각을 나누는 것이다시피 기사도 읽었을 때 좀 더 생각의 지평이 넓어져야지 편견이라든가 혐오를 강화해주는 기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사 다른 데서 보도 안 한다는 독을 보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내가 다른 취재를 할 때 아 이런 좋은 보도가 있었구나 라고 레퍼런스가 될 수 있는 기사가 되게 좋은 기사가 아닌가. 한 번 읽고 없어지는 그런 기사보다는 한 번 더 보게 되는 그런 기사를 아, 내가 썼으면 좋겠다. 그런 게 좋은 기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쓸 때 그런 기사가 돼야지 라면서 썼고요. 그리고 다음에 하게 되면 또 어떤 보도 하셨는지 또 보게 될 테니까 저는 제 스스로 좀 좋은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기사가 사실 다 열심히 쓰시고 고민하신 사물이기 때문에 다들 훌륭한 기사들을 쓰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 싶은 것들은 제가 그냥 무심히 이렇게 지나쳤던 것들을 뭐 새롭게 보게 하거나 그 안에 좀 숨겨진 약간 부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저는 늘 재밌고 그 좋은 기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가끔 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드리는 말씀이 꼭 저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언론에 대한 어떤 기자에 대한 신뢰가 되게 바닥을 치고 있는 시대인데 주변에 둘러보면 상당히 좋은 보도들이 많거든요. 되게 열심히 취재하시고 열심히 쓰신 촬영하시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보도들이 좀 많이 묻히고 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비판하실 때 아 한국 언론이 이런 게 문제다 막 싸잡아서 다 비판하잖아요. 사실 그 중에서도 굉장히 옥석이 있는데 비판할 부분은 물론 이제 달게 받고 고쳐나가야 되겠지만 조금 더 그런 것들을 신경 쓰고 좀 응원을 해주신다면 보도를 하는 기자나 저널리스트들이 좀 더 힘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사를 보셨을 독자분들께 사실 이 보도는 저희가 보도했었던 그 단건 단건의 얘기가 아니고 지난 10여 년간 해왔었던 긴 이야기 중에 마지막으로 진행된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또 앞으로도 또 나올 이야기들의 처음인 거고 이 보도가 좋았다면 이 전 보도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 또 나올 보도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회의원 정치자금 보도는 권력 감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정보공개 청구라든가 데이터 정제 등 번거로운 일들이 있어서 다른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시민들이 직접 감시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었던 부분이고요. 그 번거로운 일들은 저희가 할 테니까 독자분들은 뉴스도 한번 좀 더 봐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